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노하우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원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품질 검사를 9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법에 적힌 건 전혀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품질 검사 도대체 그게 뭐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호박즙이라든지 뭐 이렇게 즙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팩 이렇게 딱 만드는 거 이게 안전하다. 정부에서 이제 검사하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니 이제 세균 검사 이제 두 가지 검사예요. 세균 검사 그다음에 그 대장균 검사 이렇게 두 가지 검사를 요거는 하세요라고 이제 식품위생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천 없어도 9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검사 자가품질 검사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식약청 이제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자가품질 검사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전국에 한 50몇 개, 한 60개 정도가 있어요. 그게 딱 명단이 다 나옵니다. 뭐 서울에는 어디, 뭐 저 전라도 광주에는 어디, 뭐 강원대는 어디, 부산에는 어디, 경상대는 어디 해가지고 60군데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하고 여러분 점포하고 제일 가까운데 연락을 하면 돼요. 그게 전화번호하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 검사를 기연구소에서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러면 이제 요 팩 그거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돈 이제 어디로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이제 그쪽에서 검사서 자가품질 검사서 해가지고 요 종이 한 장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딱 그냥 여러분 그 건강원에다가 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9개월을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안 하고 뭐 버티겠다 안 됩니다. 법에 적힌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자가품질 검사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아까 검사가 두 종류를 한다 했죠. 세균 검사하고 일반 세균 검사죠. 일반 세균 검사하고 대장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장균이 만약에 나왔다. 대장균이 나왔다 그러면 불합격. 그러면 자가품질 검사 불합격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합격이 반드시 돼야 돼요. 불합격되면 이제 그게 식약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이제 식약청에서 단속 나오죠. 나와가지고 아니면 전화 바로 옵니다. 그냥 뽀로록 해서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불합격됐으니까 다시 검사라느니 뭐 어쩌니 그 뒤에는 복잡해집니다. 그럼 검사 비용도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비용은 보통 이제 아까 뭐 비싼 데는 한 10몇만 원, 싼 데는 뭐 7, 8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년에 9개월에 한 번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죠. 근데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그러면 부담됩니다. 생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자가품질 검사를 합격하면 좋죠. 그래서 그 대장균도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객이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자가품질 검사를 할 때 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대부분 다 이렇게 전혀 이상 없어. 나 깨끗하게 했어. 뭐 손도 씻고 뭐 어쩌고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데 자, 여러분들이 그 약탕기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하면 이제 그 팩 있죠. 그 팩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만약 호박즙 같은 호박즙이 이제 그 팩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그 호스 있죠. 그 호스 이렇게 딱 내려가는 거. 요 스티로 돼 있는데 가에는 깨끗해요. 당연히 닦아가지고 깨끗하죠. 뭐 자주 이렇게 닦고 하니까 깨끗한데 그 안에는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안에가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되게 소홀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중탕을 하고 나면 이제 그쪽 부분에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쫙
하면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깨끗하게 청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대장균 생기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쪽에다 물을 제대로 안 부어요. 안 붓고 그 눈에는 안 보이고 그 하니까 또 그쪽은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홀히 합니다. 그 안에서 앞에 호박즙 했던 거 아니면 다른 거 중탕 했던 거 이제 그게 그대로 놔두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이래가지고 이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좋은 방법은 한 1년에 한 번씩 그 저 이 약탕 기계 산대 있죠. 그거 해가지고 요거 새로 갈아줘. 1년에 한 번씩 새로 갈아줘. 새 걸로 해줘.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에 이렇게 좀 한번 깨끗하게 아니면 이렇게 펄펄 끓는 물 있죠. 이제 그런 데다가 그거 넣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펄펄 끼리는 게 최고입니다. 대장균이고 뭐 일반 세균이고 펄펄 끼리 그러니까 펄펄 끼리 뿌리면 지가 무슨 수로 거기서 살아날 겁니까? 그래서 한 번씩 그거 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뺀찡, 니찡가? 뭐 그거로 이렇게 돌리면 거기 싹 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펄펄 끼리 가지고 그거를 다시 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대장균이나 이런 게 전혀 뭐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저기 불합격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다 청결하죠. 깨끗합니다. 한데 이제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제일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팩 포장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혹시나 미량의 그런 이제 일반 세균이나 그게 팩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탕을 하고 나면 그 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멸균 소독을 하면 더 좋죠. 이제 요즘은 기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안에 탁 넣어놓고 칙 하면 팍 해가지고 이제 스팀이 나가지고 멸균 소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팩 포장 다 하고 난 뒤에 한 번쯤 더 그 저 팩 자체를 팩 포장하면 안 돼. 멸균을 한번 쫙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번 멸균을 해 버리고 나면 대장균이니 일반 세균이니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조금만 나 굉장히 깨끗하게 했는데 왜 이런 게 나온지 몰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안쪽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청결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다시 멸균을 해주는 게 그게 더 이중 삼중으로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 이제 팩을 이제 포장 이제 행글 갖다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샘플을 보내야 되죠. 보낼 때 반드시 요 아이스박스에 넣어 가지고 얼음을 넣어야 돼요. 얼음을. 왜냐면 여름에 보낼 때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에 이렇게 막 개이죠. 개이다 보면 가다가 뭐 이제 뭐 이게 미생물이라는 거는 막 금방금방 번식을 합니다. 한 20분에 1세대씩 번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 보내면 하루 걸리자. 하루면 이게 뭐 완전히 수십 뭐 수천만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미생물들이 번식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얼음을 넣어서 보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불합격 받아보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예, 막 완전히 정신없죠. 생돈 나가는 것도 배 아프고 또 검사하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또 막 전화 와가지고 뭐 또 검사를 하면 막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한 번에 검사를 탁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 요거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게 되면 거의 다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있죠.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안에 기계 요 이제 그 저 요 물 나오는 거 그거를 갖다가 펄펄 끓이는데 얼마나 끓이냐? 원래 법적으로 이제 멸균이라는 거는 펄펄 끓는 이제 그 100도죠. 펄펄 끓는 거기에 4분 이상 끓여야 됩니다. 나 30초 끓이는데 멸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4분 펄펄펄 끓는데 4분 이상 놔두게 되면 거의 99.9% 대장균이 일반 세균 거의 다 죽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멸균이라는 거는 펄펄 100도 이상 원래는 121도입니다. 원래는 121도인데 가정집에서 그 121도를
여러분들이 낼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 건강원에서 120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냄비 같은 데다 딱 이제 물 넣고 100도로 최소 4분 이상, 4분 이상을 하게 되면 99.9% 멸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가품질 검사 9개월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한 방에 잘 해가지고 그리고 물론 평소에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멸균 같은 걸 하고 이러면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럼 평소에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뭐 큰 그건 아닌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는 불합격 받으면 정신 사납습니다. 뭐 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